모든 믿음은 상상으로 만들어진 한계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은 우리가 믿게 될 때까지 거듭하는 생각이에요. 모든 믿음은 마음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무언가 너무 좋아서 사실일 수 없다는 믿음을 예로 들어볼게요. 우리는 먼저 다른 사람이 말을 듣고 스스로 생각해 본 다음 곧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으며 세상에서 그에 대한 증거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는 순간 이는 우리의 잠재의식에 저장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 믿음은 잠재의식 안에서 자동화된 프로그램으로 작동하며 세상에 자신을 투영하고 그것이 진실이라고 우리 삶에서 계속 보여주는 것입니다. 생각은 우리가 믿기 전까지는 해롭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에고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 말을 얼마나 믿느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믿음을 투영하고 그 생각과 믿음은 경험으로 우리에게 되돌아옵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가 매우 중요해요. 믿음은 폭발적이라고 할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죠. 믿음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투영되어 결국 사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거짓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잠재의식에 믿음을 심으면 믿음은 결국 열매를 맺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볼게요. 돈을 더 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더 오래, 더 열심히 일하는 것밖에 없다고 믿으면 기대하지 못했던 곳에서 뜻밖의 소득을 얻을 일은 결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믿음이 다른 소득원에서 돈이 나오는 것을 막고 있기 때문이죠.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자신을 제한하는 방법이에요. 어떤 사람이나 환경, 상황에 대한 특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이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이면의 에너지 없이 단독으로는 어떤 힘도 가지지 못합니다. 불행의 원인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 머릿속의 잘못된 믿음이죠. 너무 막연하고 너무 평범해서 결코 의심해 볼 생각조차 들지 않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불행은 오직 삶의 본질에 대한 잘못된 믿음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스트레스와 고통을 유발하고 우리를 절망에 가둔다고 해도 그 믿음에 집착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가난하고 아프고 두려움에 가득 차게 만들 수도 있고 우리의 관계를 망치거나 파괴할 수도 있죠. 믿음은 결코 신중하게 붙들어야 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든 이는 잠재의식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 체계가 만든 겁니다. 우리가 지금 붙들고 있는 믿음을 바꾼다면 우리가 겪는 현재의 경험을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과 세상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믿음이 너무 깊게 각인되어 있어 우리는 그것이 믿음인지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그 믿음을 아무 의심 없이 절대적 진실로 여깁니다. 우리의 흔한 믿음을 들여다보고 처음부터 그 믿음을 내려놓는 것이 도움이 될 거예요.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믿음들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고생하고 희생하고 노력해야만 무엇이든 얻을 수 있다. 고통은 우리에게 좋고 도움이 된다. 우리는 아무것도 공짜로 얻지 못한다. 매우 단순한 것들은 별로 가치가 없다 등이 있습니다. 위대한 현자들은 우리에게 무엇이든 의심하라고 강력히 권합니다. 의심함으로써 우리는 자신과 이 세상에 대한 진실을 덮고 있는 우리의 한계 많은 믿음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어렸을 때 어른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믿음들을 이해하기 시작한 이후 잠재의식에 그 믿음들을 쌓아왔어요. 믿음은 우리가 읽은 것이나 텔레비전에서 보고 들은 것, 다른 사람이 한 말 등을 진실이라고 받아들일 때 만들어지죠. 어쨌든 우리의 모든 믿음은 부모, 가족, 친구, 교사,
그리고 사회라는 타인으로부터 온 거예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하는 말을 믿는 순간 그 믿음은 우리의 잠재의식으로 들어가 우리 삶에 작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단지 엉성한 생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일단 이를 알아차리면 쉽게 뿌리 뽑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잠재의식 안에 남아있는 한 이는 자동으로 우리 삶에 계속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믿음이든 제대로 알아차리는 순간 그 믿음은 해체돼요.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할 때와 마찬가지로 잠재의식 안의 믿음을 인식하면 알아차림 상태를 지속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둘 중 하나를 없애면 다른 하나도 동시에 없어지죠. 한계를 지어버리는 수많은 믿음을 버리면 우리는 머지않아 영원한 행복과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 이 지구에서의 우리의 삶은 드라마틱하게 개선될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믿음으로 삶에 대한 한계를 짓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되지 못하고 하지 못하고 갖지 못할 것이 있다는 생각이 바로 한계를 지어버리는 믿음입니다. 어떤 한계도 없는 우리의 삶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알아차림으로 해체합니다. 의식적으로 그 믿음을 알아차리는 것이 시작이죠. 대부분의 믿음은 사실이 아니라고 알아차리는 순간 바로 무너지고 해체되는 거예요. 만약 그 믿음이 계속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계속 떠오른다면 그것이 단지 믿음일 뿐이라는 걸 상기해 보세요. 그렇게 스스로에게 상기시켜주면 나머지 믿음도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알아차림이 무한한 힘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알아내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것이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진실이라고 믿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하지만 일단 알아차린다면 믿음은 해체되기 시작하고 남은 믿음 역시 지속적인 알아차림을 통해 점차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완전히 사라져 자신이 무엇을 믿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 지점에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과 기억은 둘 다 생각으로 이루어져 있고 잠재의식에 저장되어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사라지면 그 믿음과 연결된 모든 생각은 물론 그와 관련된 기억을 구성하는 생각 역시 함께 사라지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떠날 때 믿음 체계를 가지고 떠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려놓지 못할 이유도 없을 거예요. 시시각각 우리의 믿음을 내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믿음 체계에도 붙잡혀 있지 않은 삶의 기쁨을 발견해 보세요. 행복하려면 노력해야 한다거나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고통이 필요하다와 같은 믿음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알아차리고 해체하는 모든 믿음은 우리가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자유, 가벼움, 그리고 기쁨의 정점으로 우리의 삶을 끌어올릴 것입니다. 그 믿음들을 하나씩 없애고 자유로워지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알아차림은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믿음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저 우리가 받아들인 마음이 이야기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믿음이 저절로 사라질 뿐만 아니라 그 믿음에 달라붙어 잠재의식에 가라앉아 있던 수만 가지 생각도 함께 사라질 것입니다. 믿음은 생각으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가 그 믿음을 유지하는 한 이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생각을 끊임없이 끌어당겨 잠재의식에 쌓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은 수년, 수십 년 혹은 평생 동안 유지될 수 있으며 하나의 믿음에 수만 가지 생각이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이 짐을 진 듯 무겁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삶을 더 무겁게 만들고 우리가 더 나이 든 것처럼 느끼게 만들고 우리에게 당연히 주어져야 할 삶을 살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과 분리된 개별적 존재라는 믿음에
얼마나 많은 생각이 달라붙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큰 믿음이 해체될 때 우리가 느낄 엄청난 안도감과 가벼움, 광활함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직접 경험해 본다면 그 느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반응은 무의식적 믿음입니다. 믿음을 찾아내는 또 다른 방법은 자신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모든 반응은 우리 안에 숨겨진 믿음이 유발한 거예요. 모든 반응은 가면을 쓴 믿음이죠. 예를 들면 전기요금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나왔다고 해볼게요. 이에 우리는 부정적으로 반응하죠. 그 반응의 원인은 돈이 부족하다는 믿음이지만 다른 모든 믿음처럼 그 믿음은 우리가 믿기 때문에 현실이 될 것입니다. 자신이 반응을 살필 때 해야 할 일은 그저 알아차리는 것이에요. 반응을 알아차리는 것은 그 힘을 없애는 거죠. 알아차림이 곧 모든 부정성과 부조화를 없애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반응은 곧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반응한다는 것은 대상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반응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대상과 동일시하고 대상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개인이 관점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 순간의 반응에 주목해 이를 알아차릴 때 우리는 반응할 마음이 힘을 없애는 동시에 그 반응 아래 숨겨진 믿음 또한 발견할 수 있으며 그렇게 드러난 믿음은 곧 해체될 것입니다. 벗어나고 싶은 행동이나 성향, 습관이 있다면 우리는 이미 자연스럽게 이를 알아차리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를 이해한다면, 거리를 두고 이를 관찰할 수 있다면 우리는 즉시 그 소나기에서 빠져나와 더 이상의 동일시를 하지 않고 자유로워질 거예요. 알아차림은 진실이 아닌 모든 것을 해체합니다. 믿음이 하나씩 없어지면 신체의 변화도 느껴질 거예요. 몸이 더 가벼워지고 정신 건강의 차이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또한 삶의 변화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진정으로 수월해질 수 있고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곧 행복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죠. 행복은 원하는 것을 얻거나 기분이 좋거나 힘든 일을 이겨냈거나 특정한 목표를 달성했을 때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행복은 결코 마르지 않는 셈이며 바로 지금 여기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순수한 행복의 창고를 열기 위해 진정한 자아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세속적인 삶에서 순수한 평화와 행복을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가 취해야 할 새로운 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엇을 경험하든지 영화를 보듯 객관적으로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평화와 행복은 내면에서 찾아야 하는 거죠. 행복은 우리의 자연스러운 상태예요. 행복을 얻기 위해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행복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행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해지기 위해 그 무엇도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언가 내려놓아야 하는 거죠. 삶은 정말 즐겁습니다. 우리의 환상 속에서만 힘들 뿐입니다. 현재의 나는 늘 나와 함께하는 잔잔한 행복 속에서 살고 있으며 그 행복은 부정적인 감정을 환영하고 알아차림의 상태로 머무르는 것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더없는 행복이 몇 차례 나를 휩쓸었고 행복은 어디에선가 갑자기 나타난 것 같았죠. 말하자면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 행복을 느꼈을 때 모든 부정성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순식간에 사라졌던 거죠. 행복이 우리의 본성이므로 나는 그 더없는 행복을 즉시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 행복은 원하는 것을 얻을 때 느끼는 행복과는 비교할 수 없었죠. 내가 느꼈던 모든 행복을 완전히 넘어서는 다른 차원의 행복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그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마음을 열기를 바랍니다. 행복이라는 자연스러운 상태를 느끼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그 상태로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만 들 거예요. 나는 단 한순간도 사라지지 않는 기쁨을 내 안에서 찾았습니다. 그 기쁨은 모두의 안에 있는 거죠. 언제나요. 이 행복은 사랑에 빠지는 기분과 비슷해요. 파트너에 대한 사랑일 수도 있고 아기를 향한 엄마의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꼼짝없이 사랑에 빠져버리는 그 축복 같은 기분을 여러분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느낌이 영원히 끝나지 않길 바랄 거예요. 우리가 사랑에 빠질 때 그와 같은 행복을 느끼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의 에고를 내려놓기 때문입니다. 에고의 마음을 내려놓을 때 알아차림이 즉시 전면에 나서 눈부신 기쁨과 더없는 행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행동에서 정확히 같은 것을 구합니다. 세상은 이를 궁극의 행복이라고 부르죠. 우리는 그것을 진정한 나라고도 부릅니다. 자신을 발견하면 최상의 행복을 발견할 것이고 최상의 만족감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간단히 말하자면 행복은 진정한 자아로 존재함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경험하든 그 이전과 그 순간, 그 이후에 자연스럽게 존재했던 진정한 자아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모든 것이 존재할 수 있게 해주는 빛나지만 변하지 않는 배경인 것입니다. 진실이나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내면으로 들어가야 하는데요. 오직 여러분의 의식으로 여러분의 진정한 자아로 그 완전한 일체감과 그 우주를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하는 거죠. 이것은 직접 경험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경험을 통해서만 알 수 있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듣고 깨우칠 수는 없어요. 책이나 스승은 방향만 알려줄 뿐 받아들이는 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알아차림은 곧 행복입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행복 그 자체입니다. 우리의 본성, 즉 알아차림이 곧 행복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본성인 행복 이외의 다른 행복은 없어요. 여러분이 살면서 느낀 모든 행복이 곧 알아차림이 행복입니다. 행복의 순간은 우아함에서 오며 그 행복의 순간은 우리에게 행복이 목적이 아님을 알려주죠. 우리는 그 순간 우리가 곧 그 행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목적은 거의 무의미하죠. 목적은 꿈이 일부지만 행복은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복할 때 삶은 우리 뜻대로 펼쳐질 것입니다. 행복한 것보다 더 나은 삶의 환경은 없습니다. 우리는 행복할 때 모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고 노력하지 않아도 무슨 일이든 쉽게 풀릴 거예요. 우리가 행복할 때 마치 온 우주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필요한 순간에 대령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더 행복할수록 삶은 더 수월해질 거예요. 더 불행할수록 모든 일에 더 큰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에고에 의해 움직일수록 성취하기는 어려워지고 조화로움은 줄어들고 고통은 커지게 될 것입니다. 행복이 있는 곳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은 더 행복해지죠. 행복이 없는 곳에서 무턱대고 행복을 찾는 사람은 더 좌절하게 될 겁니다.
이 세상에서 행복을 찾을 때 우리의 행복은 찰나에 불과해요. 얼마나 많은 것을 손에 넣든 얼마나 많은 경험을 하든 물질이나 경험으로부터 오는 행복은 왔다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다른 물질이나 경험을 통해 행복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있다고 믿었던 영원한 행복은 사실 그곳에 없습니다. 오직 내면으로 들어가야만 모든 행복이 거기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은 바로 우리의 내면이죠. 행복은 바로 그곳에 있는 거예요. 바깥에서, 즉 외적인 사물이나 사람으로부터 행복을 찾을 때마다 우리는 기쁨보다 고통만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았거나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전부 단 하나의 같은 목표를 향해 움직여 왔습니다. 바로 행복하고 싶은 욕구예요. 우리가 하거나 하지 않는 모든 일, 우리가 갈구하고 구상하고 반대하고 원하고 꿈꾸는 모든 것은 그것을 갖거나 피했을 때 우리가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개인이 내리는 모든 판단이 숨은 동기는 행복 추구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루에 대략 3만 5천 개의 결정을 내립니다. 하지만 모든 구상과 계획, 행동, 땀과 눈물과 의사결정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헛되이 찾고 있는 그 행복 근처로도 우리를 데려가지 못해요. 우리가 찾는 행복은 처음부터 쭉 우리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행복을 찾기 위해 세상을 보지 말고 행복이 있는 곳인 우리 내면의 자신의 의식을 바라보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행복이 외부에서 온다고 믿을 때 우리는 모든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행복을 미뤄두는 습관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나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나는 무엇무엇 하면 행복할 거야. 이런 말은 전부 미래의 어떤 사건에 관한 말인 것입니다. 시험이 다 끝나고 졸업하면 행복할 거야. 차를 바꾸면 행복할 거야. 애인이 생기면 행복할 거야. 결혼을 하면 행복할 거야. 돈이 더 많으면 행복할 거야. 성공하면 행복할 거야. 휴가를 가면 행복할 거야. 아이가 생기면 행복할 거야. 건강이 좋아지고 기분이 나아지면 행복할 거야. 이렇듯 목록은 끝이 없습니다. 행복이 외적인 것에서 비롯된다고 믿을 때 우리는 행복을 미루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이 혹은 누군가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길 기다리지만 외적인 것들로부터 지속적인 행복을 얻기란 불가능하죠. 그런 일은 아무리 기다려도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혹시 충분히 오래 살았다면, 충분히 성공했고 멋진 경험도 많이 했다면 행복을 외부에서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큰 꿈을 이루었다면 특히 그랬을지도 모르죠. 우리는 가장 큰 꿈을 실현하면 엄청나게 성공하거나 어마어마한 부를 얻거나 완벽한 반려자를 찾거나 아이를 가지면 마침내 정말로 행복해질 거라고 자신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나는 꿈이든 흥미로운 꿈이든 결국 그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 이를 통해 얻을 줄 알았던 영원한 행복도 다른 것들처럼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결국 쓰라린 경험을 통해 행복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거죠. 영원한 행복은 환상이며 절대 실현될 리 없다는 결론에 도달할지 모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이는 무척 기운 빠지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행복은 환상이 아니에요. 영원한 행복은 우리 존재 자체의 진실이며 우리의 본성인 것입니다. 헛된 탐색이 끝나고
여러분이 찾던 행복이 바로 지금 여러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대한 발견입니다. 그 진실을 이해할 때 마침내 영원한 행복이 손에 닿을 거예요. 행복을 위해 다시 헛되이 타인이나 세상을 바라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이해하면 길이 정확해 보이게 될 거예요. 더는 무지개를 쫓지 않고 행복이 있는 곳을 제대로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내면으로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매일 절박하게 행복을 찾아왔습니다. 세속적인 곳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처럼 찾아 헤매왔죠. 하지만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곳은 처음부터 오직 하나였습니다. 바로 우리의 본성, 즉 알아차림이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이 우주의 커다란 농담 같아서 16년간의 속세탐구를 마치고 마침내 자기 안에서 진실을 발견한 부처가 보리수 나무 아래서 커다란 웃음을 터뜨린 것인지도 모릅니다. 생각해보면 자기 안에서 행복을 찾을 생각을 했던 사람은 역사상 극소수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누구나 살면서 가끔 쓰라린 경험을 통해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신호를 받아왔던 것입니다. 사는 동안 왔다 가는 모든 행복은 세상을 보지 말고 내면을 보라는 또 다른 신호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행복이 없는 곳이 아니라 행복이 있는 곳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배우자나 자녀에게서 영원한 행복을 찾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영원한 행복을 위해 직업을, 새 집을, 옷을, 휴가를, 차를 바라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들은 언제나 바뀌기 때문에 그 무엇도 여러분을 영원히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없는 겁니다. 언제나 변화는 여러분의 성격 또한 마찬가지예요. 오늘 좋았던 것이 내일은 싫을 수 있죠. 여러분의 행복은 알아차림 안에 있는 겁니다. 누구도 여러분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되고 싶고 하고 싶고 가지고 싶은 모든 멋진 것을 즐겁게 누릴 수 있지만 진정하고 행복한 행복은 오직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